안녕하세요. 도부터피아노 이문지입니다. 오늘 1강에서 배울 내용을 정리한 후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선과 높은음 자리표를 알아보고 도레미파솔라시도 개 이름을 악보로 그리고 피아노로 연주해보는 시간까지 갖겠습니다. 오늘 강의만 들으셔도 칠 수 있는 곡이 있는데요. 동요 비행기입니다. 첫 시간인 만큼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부터 피아노 1강 높은 음자리표와 개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높은 음자리표와 개음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오선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악보에 다섯 개의 선이 있는 것이 오선이라고 합니다. 오선은 음의 높낮이를 표현하는데요. 오선에서 줄과 칸을 알아야 됩니다. 줄은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까지 있겠죠? 줄이 있으면 줄과 줄 사이에 칸이 생깁니다. 칸은 넷째 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칸, 줄, 칸, 줄. 이렇게 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줄, 칸, 줄, 칸. 이렇게 차례대로 표시됩니다. 그럼 오선 밖에 있는 음은 어떻게 표시될까요? 줄을 더한다라고 해서 덧줄 덧칸이라고 하는데요. 줄을 그려주고 그 안에 음을 표시하면 여기도 음이 생기겠죠. 그럼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음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음이 위로 올라갈수록 음이 높아지고 그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음이 낮아지겠죠. 그럼 정말 실질적으로 높은 음자리표와 개음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높은 음자리표와 개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우리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그려야 돼요. 그 그리는 기준을 잡는 것이 음자리표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음자리표가 높은 음자리표인데요. 이 그림과 같이 오선의 첫 부분에 표시가 됩니다. 이 음자리표를 그려주면 기준이 되는 으뜸음인 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도를 표시하는 것은 오선 밖에 덧줄을 그려주고 음을 그려주는데요. 덧줄을 밑에 아래다 그려주고 음을 그려주면 이 음이 으뜸은 도가 됩니다. 저는 이 도를 그림으로 봤을 때 배꼽처럼 생겨서 배꼽도로 외워주는데요. 이렇게 이미지로 외워주면 좀 더 찾기 쉽겠죠? 자, 그럼 옆에 오선을 보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음을 잡아주는 높은 음자리표를 그려주고 여기다가 이제 음을 그려주겠죠? 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으뜸은 도, 배꼽 도. 줄이 그려졌으니까 그 다음 칸이 그려지겠죠? 칸, 그 다음 줄, 다음 칸. 줄, 칸, 줄, 칸. 왜 제가 여기까지 그렸을까요? 게으름은 7개까지 있는데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그 다음에 다시 도로 돌아갑니다. 이름은 같지만 음의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제가 소리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밑에다가 개 이름도 적어 볼게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마지막, 그 다음에 다시 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맞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방금 말했던 도레미파솔라시는 이탈리아어인데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덧줄을 그려주고 음을 정해주는 으뜸음인 도, 그 다음에 칸, 레, 그 다음에 첫째 줄 미, 그 다음에 첫째 칸 파, 그 다음에 둘째 줄 솔, 그 다음에 다시 칸이죠. 둘째 칸 라, 그 다음에 셋째 줄 시, 시까지 갔으니까 다시 셋째 칸 도.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자, 오선이 있고 높은 음자리표가 있어요. 그러면 기준대는 으뜸음 도.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줄에 있는 이 음은 무엇일까요? 자, 도, 그 다음에 레, 미, 미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어렵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둘째 칸에 있는 이건 뭘까요? 네, 미까지는 저희는 했죠? 그 다음에 미, 파, 그 다음에 줄, 솔, 그 다음에 칸 있는 라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무엇일까요? 저희 첫째 줄 미라는 거를 알았으니까 미, 그 다음에 파.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이건 뭘까요? 자, 여기 둘째 칸이 라였죠? 라, 그 다음에 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악보에서 알았으면은 건반에서도 한번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건반을 보면은 검은색과 흰색이 있어요. 검은 건반은 36개가 있고 흰 건반은 52개가 있어요. 그래서 건반은 총 88개의 건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악보에서 도를 찾았는데 그러면은 건반에서 도는 어떻게 찾을까요? 우리는 검은 건반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검은 건반을 보면은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어요. 이거를 따로 나눠보면은 우리는 먼저 검은 건반 두 개 있는 것부터 알아볼 거예요. 도를 찾는 방법은 검은 건반 두 개에서 첫 번째 흰 건반이 도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검은 건반 두 개에서 첫 번째 흰 건반이 도이겠죠. 그러면 한번 건반에서 한번 다 알아볼까요? 이 건반에서 두 개의 검은 건반만 한번 동그라미 표시를 해볼게요. 검은 건반 두 개, 또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잘 찾으셨나요? 네, 여기서 첫 번째 흰 건반 도, 또 첫 번째 흰 건반 도, 여기도 첫 번째 흰 건반 도, 여기도 첫 번째 흰 건반 도. 그럼 실제 건반에서 알아볼게요. 먼저 피아노에 앉으면은 정 가운데 앉으셔야 돼요. 정 가운데 앉으셔서 바로 앞에 있는 검은 건반을 먼저 살펴보세요. 건반에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어요. 검은 건반 두 개에서 첫 번째 흰 건반 이 도가 저희가 악보에서 그렸던 배꼽도 있잖아요. 그 기준 으뜸은 도, 이 소리입니다. 다시 저희가 정 가운데서 앉아서 가장 바로 앞에 있는 검은 건반 두 개, 세 개 또는 건반에서의 가운데 열쇠구멍이 있어요. 그 기준을 잡고 도를 찾아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88개 건반에서 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맨 밑에 왼쪽에서부터 검은 건반 두 개를 알아볼게요. 검은 건반 두 개. 그다음에 검은 건반 두 개. 그다음 검은 건반 두 개. 그다음에 검은 건반 두 개. 그다음에 검은 건반 두 개. 두 개. 두 개. 다 찾으셨나요? 자, 이제 도를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검은 건반 두 개에서 첫 번째 흰 건반 도. 검은 건반 두 개에서 첫 번째 건반 도. 검은 건반 두 개에서 첫 번째 흰 건반 도. 검은 건반 흰색 두 번째. 여기가 아까 그렸던 배꼽도. 그 다음 두 개에서 첫 번째 도. 두 개에서 첫 번째 도. 두 개에서 첫 번째 도. 자, 도를 한번 다 찾아보셨나요? 그러면은 저희가 악보에 있는 개 이름을 건반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자, 개 이름이 도에서 레미파솔 음이 올라갈수록 높아지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높아지고 그 다음에 솔에서 음이 내려가네요. 솔파미레도 이렇게 내려가요. 한번 이거를 건반으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가장 가운데 앉아서 검은 건반 두 개에서 도 찾으셨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도, 그 다음에 레, 미, 파, 솔. 자, 여기서 내려갑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죠? 파, 미, 레, 도.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검은 건반 두 개에서 도를 찾고 첫 번째인 건반 도. 자, 올라갈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 레, 미, 파, 솔. 자, 이제 내려갈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죠. 파, 미, 레, 도. 도레미파솔만 알아도 칠 수 있는 곡이 있는데요. 다들 알고 있는 동요 비행기입니다. 아까 저희는 한 손가락으로만 쳤는데 저는 이제 다섯 손가락을 다 이용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비행기를 치셔야 되는데요. 구체적인 연습은 개인 연습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개인 연습실에서 뵙겠습니다.